아짜 고래의 비밀을 캔다. 그 아짜 방이라든지 아짜 고래에 대한 그 축조 과정을 그 기록한 와열 비밀을 하는 그 비밀스러운 책이 있습니다. 거기에 전반부는 주역이 나오고 또 뭐 대성기승년이 나오고 또 삼년이 나오고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칠불사의 아자방이 있지만은 그것을 원형을 복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. 또 아자방에 대한 내용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 저는 다행히 뭐 아는 것보다는 14년 전에 그 아자방 아자고래라는 카페를 만들고 이 와열비를 가지고 구들연구소에서 많이 그 축조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또 왜 그런가 하고 지금까지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불 때 가지고 장작을 많이 이으면은 사람이 그 뭐 조작을 안 하더라도 한 달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얻었습니다. 그래서 명실공히 모양 구조적으로는 그 아자 모양이 나오고 또 높이가 1m80의 고래고 또 그 기간은 화열의 그 유지 기간은 49일 이상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확신을 제가 얻은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와열 비결을 강의하는데 그 주역 중에 지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대성계의 그 괴가 있는데 일곱 번째 보면은 이 그 땅에 이렇게 땅 속에 물이 스며 들어가지고 그 물이 모이면은 그 힘을 얻는 것이다. 그래서 이 힘을 얻으면은 이 모든 그 물 양을 중심으로 해가 기운이 그곳에 모이는데 모이면은 그게 그 무리가 되는데 무리 중에서는 장수라든지 서성이 생기는 것이다. 그래서 땅계자 물수자 서성사자 이런 거 주역의 개가 있는데 뭐 구둘 하나 놓으면서 뭐 주역의 괴까지 이야기하느냐 하겠지만은 이 아자방 아자고래라는 것은 심오하기 때문에 이 주역에 근거해서 제가 구둘 놓기를 많이 응용한 것입니다. 그래서 문구들의 그 파련 기법 중에 여섯 번째가 자침인데 이 자침이라는 거는 꺾을질 자자 잠길침자 이 냉기 섞이는 그 개자리로 가라앉히고 또 개자리의 그 냉기 섞이는 무언 그거는 더 땅속으로 가라앉혀 가지고 힘을 어깨가 빼버려야 된다 뭐 그런 그 내용이 무언구들의 여섯 번째 좌침간 기법인데 그렇게 그 고래 속에 냉습을 빼버려야만 아궁의 하열이 들어갈 때 압력이 해소되기 때문에 깊이 넓게 퍼지고 그래서 방이 뜨시고 또 그렇게 깊이 들어감으로써 아랫목만 타는 것이 아니라 방 전체가 따숩기 때문에 화목도 작게 들고 그런 것을 응용한 것이 문구들에 보면 좌침관이라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는 그 활용하는 사람들이 해보니까 정말로 좋으니까 이거 이제 생소한 용어였는데 지금은 정착용으로서 좌침관 하면은 개자리 밑에 관을 매설해 가지고 냉기 습기를 상치로 빼는 것이구나 이렇게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는 그 주역의 개를 이용해 가지고 나의 그 구들놓기 기법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론이지만은 실제로 응용을 해보니까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그 불이 들어간 속도라든지 방이 따습게 되는 거라든지 또 오래가고 늦게 따순 거라든지 이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자방에 있어서도 냉기 섭기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압력이 생기면은 팽창 압력에 의해서 냉기 섭기가 좌침관으로 흘러나가고 또 불이 꺼짐으로써 압력이 해소됨과 동시에 그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냉기 섭기가 유입되고
이것이 아자 고래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. 일반 고래는 냉습을 무조건 필요 없는 거니까 빼버려야 되는 것이지만은 아자 방에서는 그 냉습이 빠지기도 하고 들은 것이다. 마치 그 출입문이 들어가는 문도 되고 나오는 문도 되듯이 그 냉습도 온기와 열기와 연기에 관계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열기가 40글 이상 이래 가는 것이다.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1m 80 되는 아자방을 만들 때 냉습이 빠지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또 위에서 냉습을 빼보기도 하고 밑에서도 관을 묻어가지고 이런 냉습도 빼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응용을 많이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자방을 만들 때 그 냉습은 무거워서 밑으로만 빠지는 것이지만 빠지기 때문에 그래 큰 그 구들놓기에 있어서 관계치 않아도 된다. 일반 고래는 화열이 수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냉습이 있음으로써 수평으로 열기가 밀고 나갈 때 힘을 받기 때문에 더 밑으로 빼버려가지고 압력을 해소하는 것이지만은 아자방은 아자 고래는 그 속에서 팽창 압력에 의해서 연기가 내려오면서 불을 죽이고 또 압력이 해소되면은 다시 상승하면 불이 살아나고 이런 경우기 때문에 크게 뭐 그 자침간을 그 응용하지 않아도 된다.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은 아자방을 그 한 20평을 짓는다 하면 그 속에 나무가 무진장 들어가는 것입니다. 열기가 3개월 가려면 3개월 가는 열량의 장작을 여야 되는데 그 실험 과정에서 그런 많은 나무를 여면 그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축소해가지고 이런 그 냉기가 빠지고 연기가 빠지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축조를 한 그런 사진입니다. 그래서 그 고래 아자 고래 속에서 자침간을 빠지는데 여기가 보통 아궁이 일반 고래에 있어서는 아궁인데 아자 고래에 있어서는 아궁이라 하지 않고 가현실이다. 불을 붙이는데 더 잘 붙게 이렇게 계속 그 마른 나무를 가지고 그 아자 고래 속에 넣어둔 장작이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가연을 해주는 가연실이 되고 또 가연실 밑에는 일반적으로 그 아궁 밑으로 자침간을 빼는데 여기는 그걸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침간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위에는 공기층이 되고 그 밑에가 이제 냉기가 빠지는 그런 자침관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자 고래 속에 불을 붙이 가지고 팽창 압력에 의해서 냉기 습기가 밀리 놓을 때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가연실은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것이고 막고 난 뒤에는 자동적으로 아자 고래의 팽창 압력에 의해서 연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할 때 내려올 때는 이렇게 공기구로 자침관과 연기가 일부 나오고 또 팽창 압력이 적어지면은 맑은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꺼진 그 숯불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그 하는 것이 아자방입니다. 그래서 이 자침관으로도 연기가 일부가 나오기도 하고 또 굴뚝으로도 그 연기가 미나르하게 나오지 않고 아주 서서히 나오기도 하고 이 자침관의 공기구와 배인이 되는 그 굴뚝 그 연도에서 다 열어놨지만은 불이 한꺼번에 크게 타는 것도 아니고 그 불이 크게 되면은 연기가 팽창 압력에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화재날 그런 염려도 없고 한번 불치 피면은 아자방 아자고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 아자방이다 또 아자고래다. 그래서
전체가 평고래지만은 불은 열기는 위에 뜨기 때문에 사람이 거치하는 방바닥은 자선처가 되었든 경향처가 되었든 그래 뜨겁지 않고 좀 미지근하면서 열기가 오래 가는 것이다.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.